아,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. 이거 미소, 웃음 이런 거. 오, 굉장히 자신감이. 저는 되게 미남은 아니지만 호감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. 소녀시대 수영 씨와 네. 친언니 수진 씨 이렇게 두 분과 입맞춤을 하셨는데 아. 네. 수영 씨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약간 무빙이 있었고요. 수진 씨랑 이렇게 수진 씨가 와서 네. 하고 가는 거라서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, 수진 씨는. 춤을 잘 못 추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턴 있죠, 턴. 포턴 들어섰습니다. 오. 야, 포턴으로. 포턴도 잘 안 되는데요. 아, 네, 왜 머리만 맞을까 봐 싫어, 턴을. 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는 있으셔야죠. 탭댄스. 와. 연이어서. 댄싱 머신이네요, 진짜. 댄싱 머신이죠. 안녕하십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색조 연기파 배우 고태현. 대학 시절에 혈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? 신입생 때 그 과 선배님이 단식 투쟁을 하셨나? 무대로 지지 단식자들을 부르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회자가 지지 단식자들이 지금부터 혈서를 쓰게 돼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야.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글자가 다섯 자가 있었어요. 막 이런 등록금 투쟁 등자에 한 10명 모이고 녹자에 10명 모였는데 투자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. 이만한 글자인데 피가 모자라가지고 정말 글자에 쓸 때처럼 백창석 씨로 바뀐 후에 매출이 상승했다. 대체 무슨 옷이야? 사실은 우리 관계가 얘기를 들었을 때 나 혼자 찍어? 아니야 두 명 돼 있대. 그럼 누군데? 김제동과 조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지? 하지만 재밌게 찍었습니다. 예. 여보세요. 난 그저 보통 남자. 신화에서 분명히 조정석 씨를 예뻐하셨다고. 아 제가 그 직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었어요. 잘 죽었나 보다.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. 여자친구 부리부리하게. 오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조정석 씨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. 죄송합니다.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뭐 쇼핑을 많이 한다는데 왜 그래요?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. 스키장도 혼자 가고요. 혼자 다니면 좋은 게 직원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. 번호를 주고 받나요? 네, 번호도 주고 받습니다. 남자분이랑. 아, 남자분이랑? 네. 리조트 윤인수 씨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항상 이렇게 방을 내주시고. 10년 후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? 10년 후에는 꼭 애아빠가 되길 좀 바라고요. 신화 활동을 네, 하면서. 하면서 가장까지? 가장이 가장 하고 싶네요. 그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. 네. 단 한 시간 한밤의 인터뷰.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미녀 배우 캐스팅. 미녀예요. 자랑스럽네요. 언니이신데 두 분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혹시 있나요? 사실 제가 볼 때 치아 쪽이 좀 닮지 않았나. 닮았어요. 닮았어요. 저 신화의 팬이었었자고. 네. 말씀해주셨는데 신화 중 가장 좋아했던 멤버 누구인가요? 오빠는 아니. 예능감인데요? 오빠 제일 좋아했어요. 네.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요? 아 발차기 하시는 모습에 발차기 맞습니다. 회장님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웃음 소리도 비슷해요 수영 씨하고. 아, 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진 양이 또 이렇게 종혁 씨랑 키스 씬이 있잖아요.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면 괜찮아요. 그냥 어머니한테 그 뭐 구실화 담은 자매 부모님께 네. 네. 사과의 영상 메시지를. 아 예. 제가 좀 마음에 드셨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. 제가 좀 일찍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. 근데 저의 마음을 그런 생각 잘 해봤어요. 이건 무슨 소린가요? 무슨 마음이죠? 난 모르겠어. 뭐 했는데 돼요? 수영 씨랑 그 다투진 않나요?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 살고 뭐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? 네, 숙소 생활을 하고 아, 워낙 선택에 적절하지 않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생이 없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. 자면서도 그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수영 양한테 보고 줄 거니까 네. 영상 메시지? 수영아 언니야 어떡하냐 수영아 너가 MC하는 프로에 언니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
힘내서 또 많은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래. 파이팅. 내가 몸보기야. 도착한.